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파업 사태 속보입니다. 수혜레부 교황 대사가 약속대로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교섭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본 교섭 중단 보름 만에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주한교황청 대사관을 찾은 노조원들에게 수혜레부 대주교는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시사했습니다. Now we have to resume the discussions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to come to a successful agreement. Okay? 수혜레부 교황대사는 약속대로 중재에 나섰고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대사관 측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측은 지난 23일 노조에 연락해 내일 본교섭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면서 지난 12일 이후 본교섭에 나서지 않았던 기존 태도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의료원에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전축금 가운데 결산서에 빠진 635억 원의 행방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는 노사가 이번 교섭 재개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문헌을 넘어가지고 비리나 부정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의혹들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단순히 이 가톨릭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오늘 오후 조합원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가대 의료원 측의 635억 원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사측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